네, 오늘 법인 택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택시의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택시를 저희가 길이나 도로에서 잡아서 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앱을 통해서 주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런 법인 택시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택시 종사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만 하더라도 전국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네.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4월에는 7만 명으로 현재 많이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30% 가량이 택시 현장을 떠난 건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2019년 3만 명대에서 올해 4월에는 2만 명으로 1만 명이나 현장을 떠난 겁니다. 네. 네.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 법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법인 택시 사업자는 1,680명에 달했는데 올해는 1,65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직원과 수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법인 택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든 경우가 그렇게 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모임도 줄고 회식도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승객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택시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업자들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급여도 낮고 복지 등 처우 개선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네, 정말 택시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택시가 사실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개인 택시는 좀 그래도 좀 나으신 편들인데 이 법인 택시는 기존에 산악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워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법인 택시는 전액 관리제라는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월급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법인 택시 기사들의 수익 구조는 전체 수익의 일부, 일정 부분을 렌트비 등 산악금 명목으로 회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산악금을 제한 금액은 회사와 기사가 나누는 구조인데요. 보통 7:3이나 6: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악금을 내고 그 나머지를 네. 기사분이 갖는 게 아니고요. 네. 산악금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네. 회사와 기사분이 네, 또 나누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택시 근로자들이 산악금을 채워야 한다는 중압감에 신호 위반이라든지 과속, 난폭 운전, 아니면 또 장시간 근무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이 되어왔고요. 2020년에는 결국 폐지가 됐습니다. 아, 잘 됐네요, 그럼. 네. 산악금이 폐지가 되고 대신에 전액 관리제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네. 이는 법인 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산악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수 종사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최소로 지급되는 수익의 폭이 높아진다는 게 이제 당초 취지인데요. 네, 네. 월급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본래 전액 관리제는 산악금을 명백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기사들과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430만 원 수준의 산악금을 요구하는 회사들이 암암리에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액 관리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현재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변종 산악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완전히 산악금이라는 게 없어진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기사분들 어디로 다 가셨을까요? 네, 이탈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조금 살펴보면 법인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인 택시는 산악금 제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과 또 산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또 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승객이 떨어진 상황에서 산악금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면 개인 택시는 산악금을 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조금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개인 택시야. 그런데 이제 조건은 좋지만
좀 준비해야 될 금액적인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그죠. 택시 번호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많이 이탈을 하셨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택시 이용한 분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다시 이탈했던 분들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던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 택시로도 많이 넘어가셨고요. 또 택배로도 많이 가셨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 특히 호황이었던 배달업으로도 많이들 넘어가셨고요. 택시업은 관업연허라 행정관청에 각종 규제가 많은 편인데 반면 배달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또 일한 만큼 버는 수익 구조다 보니까 법인 택시들 기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법인 택시 종사자들이 개인 택시와 배달업으로 넘어가지만 정작 그쪽에서 다시 돌아오는 인원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예. 네. 위와 같은 이유로 신규 유입은 거의 없고 기존 종사자들만 남은 구조인데요. 전국 택시 종사자 평균 나이가 64.8세라고 합니다. 네. 네, 거의 65세 고령이죠.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가끔 택시를 이용하는데 기사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렇게 처우도 좋지 않고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택시 기본 요금이 좀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심야에는 더 할 정도 더 많이 붙고 그렇던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수입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지난 2월부터 서울 중형 택시 기준 3,8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은 4,800원으로 26%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네. 네, 기본 요금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었고요. 택시 요금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머니에 남는 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26%, 한 30% 네. 가까이 올린 적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이유가 뭐냐면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은 매년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4년 만에 단행이 됐습니다. 진작 올렸어야 했던 걸 4년 만에 몰아서 올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너무 과하게 올렸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아, 방금 저의 말도 그런 체감과 네. 비슷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택시업계는 최소 2년 주기로 택시 운송 원가 분석 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기본 요금은 단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수익 보장을 위한 방안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내년 8월부터 택시 월급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산업재 대안으로 전액 관리제가 나온 거고 월급제는 전액 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월급제를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액 관리제는 앞서 드렸듯이 산악금 제도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소홀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제 거리 두기가 본격적으로 또 해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지자체들도 단속에 나선다는 겁니다. 전액 관리제를 무시하고 산악금제를 암암리에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지자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리 감독에 들어가면 본래의 취지를 잘 찾아가는지 또 제도가 잘 안착이 되는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액관리제가 사실 변형된 산악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월급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뭐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요? 네, 바로 택시 소화물 서비스입니다. 설명하자면 귀중품 등 작은 물품들을 플랫폼을 이용해서 택시가 배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종의 택배가 되는 건가요? 그죠. 네. 네, 택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달을 하면 운송 수입 외에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물 서비스 도입을 국토부에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직접 여쭤봤거든요. 그분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한쪽의 이득과 그리고 다른 쪽에 손실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택시업계 보존을 위해서 기존 수화물업계 파일을 나눠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국토부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 전체 파일을 키우고 또 안정적인 택시업 수입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택시 소화물 서비스. 제가 지금 잠깐 언뜻 생각을 해보니까 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운행할 때와 안 할 때를 나눠서 어디를 가고 말고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뭐 이런 제도 뭐 시행해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된 이슈이고요. 모빌리티 벤처 기업 딜리버리 T라는 회사가 택시를 이용한 소형함을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배달 시장에 택시 기사가 참여해서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또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지만 불법이었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했고요. 3년째 통과가 되지 못하다가 2022년 6월에 규제 샌드박스 최종 심의에서 결국 부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뭐 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니었군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는 그렇고 해외에는 네. 좀 어땠습니까? 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운행을 네. 하고 있는 또 국가들이 있거든요. 일본 정부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 택시 회사들이 영업이 어려워지니까 택시 음식 배달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아, 택시로 음식 배달을요? 네, 음식 배달을 하고 있고요. 6개월 만에 5만 대가 넘는 택배 택시가 일본 전역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는 독일에서도 택시를 활용한 생필품이나 식료품 같은 구매 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택시 소화물 서비스 도입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과정을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택시 소화물 서비스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택시 근로자들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택시는 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택시는 남아있죠. 네, 그럼 이 택시는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택시업계가 불황이기도 하고요. 가동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원래라면 60%에서 70% 정도가 돼야 하는데 훨씬 미달인 50% 수준이거든요. 차량을 움직이면 운송료라든지 또 유지비 등이 들기 때문에 현재 법인택시 회사들은 예를 들면 면허를 60개를 받으면 20대만 가동하고 나머지 뭐 40대는 휴업을 시켜놓는 상황입니다. 법인 택시 업계는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택시 리스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제는 법인 택시 회사가 리스비, 즉 임대료를 받고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택시 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택시 기사는 리스비만 내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택시처럼 자율성이 좀 보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면허권이 없는 개인이나 회사는 택시 운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택시 리스제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 아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야 시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택시 리스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어려운 우리 택시 업계에 많은 부분이 잘 적용이 돼서 기사분들이 조금 좀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